역시만 용인 특례 시민 여러분, 동료회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본격적인 무대회가 시작되는 7월 제274회 임시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시민의 관심과 기대 속에서 출범한 제9대 용인 특례시회가 개원 1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5일 시민들과 함께하는 개원 1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시민들께서 직접 궁금한 것을 묻고 의원들께서 답변을 주시는 시민과의 대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역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좋은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의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민선 8기 출범 1주년을 맞아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상일 시장님을 비롯한 3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제9대 용인 특례시위에는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민의와 정책에 반영되는 생산적인 의회를 구현하고 시정의 동반자로서 집행부와 협력관계를 유지하되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초심을 잃지 않고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주에 하반기 정기인사가 시행되었습니다. 승진하신 분들은 축하드리며 승진이나 전보인사로 많은 자리 이동이 있는 만큼 인수인계시 업무 공백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나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회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6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동의안 등 총 21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안건에 미진한 부분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집중호우와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계절입니다. 여름철 재해로부터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고 특히 고령자,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폭염 대책에도 안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무더운 여름철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